자, 박중금 씨가 골라온 곡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네. 어? 오우. 최신 노래인데요? 최신 곡인데요? 2003년. 네. 서영훈 씨. 신식이세요. 드라마 첫사랑 OST 가운데서 서영훈 씨가 부른 내 안에 그대. 예. 이 노래가 왜 본인을 힘들 때? 저희 어머니가 8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대 때 돌아가셔서 네. 참 그 슬픔이 너무 깊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또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혼도 했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어느 순간 듣는데 꼭 내 마음 같았었고 그 내 안에 그대가 꼭 엄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6시면 한참 활동하실 때고 네네네. 욕심도 그렇죠. 많게 막 네. 이것저것 그럴 텐데 네.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처음 인생하고 벽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려움 하나도 없이 예. 이혼하시고도 좀 상당히 좀 한동안 글쎄 뭐 이혼하고도 또 인생의 여자로서는 절반의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역시 또 지금도 이제 뭐 마음에 맞는 상대만 나타나신다면 또 그런 거를 경계를 두지는 않아요. 용진 씨 왜?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눈만 깜빡깜빡 얘는 내가 깜빡거리고 저도 약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안 봤거든요. 안 봤거든요. 아니, 아니 보고 싶었는데 참아 못 보는 그런 난 일부러 등 돌리고 다녔는데 연하는 어떻게 저는 그런 경계는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여기 뭐 이상형은 또 아, 저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이고. 네. 굉장히 재밌는 사람. 귀현아. 아, 저는. 아니, 질문을. 아니,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예. 얘기해보세요. 되게 저는 유쾌하고, 이렇게 좌증을 좀 재밌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 많이 끌려요. 아하. 네. 본인이 유쾌하신 스타일이네. 네. 제가. 잠깐만, 나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웃음이 좀 많아요. 아니, 오늘 마침요. 오늘 시간과 머리 스타일이. 네. 항상 좀 덥수룩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안 그렇게 예. 깔끔하게. 자, 5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어때요? 저 이뻐요? 1994년에 결혼과 동시에 곧바로 연예계를 은퇴를 또 하셨어요. 또 인기가 떨어져서 도피하듯 떠나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준비 없이 배우가 됐고 그 제 인기라는 게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났죠. 미국으로? 아니 한국에 살았어요. 아, 네. 떠나셨다 그래요. 무조건 미국이에요. 떠났다 그러면 무조건 미국이에요. 대개 보면 그냥 방송을 떠났다고. 아, 방송 떠났다는 얘기죠. 박중금 씨는 복귀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사람이 힘든 것 같아. 복귀하셨거든요 지금. 한경원 복귀하셨는데. 나한테는 거구나 이거. 근데 사실 라스가 난 복귀의 아이콘 김국진 씨는 복귀할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제가 얘기할 때 누가 끼어들면 안 됐어요. 그렇지. 옛날에 맨날 경기할 때 야, 오디오 불리잖아. 막 오디오 겹치잖아. 맨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이 끝날 때 언젠가를 보니까 말이 다 물리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그 편집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 요즘 이제 편집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네. 그냥 사람 하나 치고 그러니까. 오늘 누구 안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딱 지우기 좋지 않아? 지우고요. 아니 왜냐면 지우기 좋은데 그냥 없애버리니까 다음에 같은 옷 입고 나오시는 걸로.